자, 미래에셋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글로벌 시황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그 조금 플러스로 마감이 됐군요. 네, 뭐 우리 시장도 플러스 전환했듯이 네. 9월 출발 중국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뭐 가볍게 지수 보면요,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네. 숫자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상해종합지수 0.44%, 네. 심천성분지수 0.66%, 그리고 창업판 네. 0.81%, 그리고 뭐 과창 50도 0.24% 올랐고요. 예. 항생이 이제 0.03%로 좀 적게 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예. 다 잘 알고 있는 테크주들 모여 있는 항생 테크주는 1.73% 올라서요. 네. 일단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거래 대금은 좀 8,262원으로 이제 본토 기준으로 좀 적었는데. 네. 어제 그 외국인들이 한 80억 위안 유출이 있었는데요. 매도가 예. 오늘 한 3억 위안 뭐 손매수 전환은 못했지만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면서 네. 어, 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네네. 중국 시장도 많이 팔았는데 이것도 MSCI 그 리밸런싱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대만도 외국인 유출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좀 분석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어떤 재료가 있었습니까? 일단 차이신 8월 이제 PMI가 나왔는데요. 이건 예. 또 아까 이제 박재영 차장님이 잘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53.1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게 예. 201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중국은 어쨌든 방역에 좀 성공을 한 나라고 예. 가장 시작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PMI들 잘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이런 게 또 너무 잘 나오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예. 안 풀어주고 있어요. 예. 또 이런 건 또 좀 답답한 좀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주 보면은 BYD라고 그 굉장히 관심들 많으신 전기차 회사 중국 1위 회사. 뭐 중국의 현대차나 마찬가지인데죠. BYD. 네, 뭐 전기차 분야에서 지금 1등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게 심천에서 상한가 같고요. 교차 상장했는데 홍콩에서도 한 13.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기차 밸류체인들 다 같이 상승했거든요. 네. 뭐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유럽의 그 상반기로는 좀 추월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반기 한 38만 대 중국에서 팔렸는데 7월에만 12만 예. 대 팔렸어요. 예. 이제부터 좀 다시 좀 가속 페달을 밟는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또 BYD가 지난주 말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보면 예. 이제 실적 발표하면 우리도 그렇듯이 각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리뷰 리포트 내는데 거기서 굉장히 강력 매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오늘 좀 상한가 보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적이 또 잘 나온 것 중에는 자회사에서 마스크를 만들거든요. BYD 자회사에서. 아, 자동차 1위, 전기차 1위가 마스크를 해요? 네, 자회사에서 마스크를 만드는데 1, 5천만 장을 캡하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마스크 공장이고요. 하루에 5천만 장을 해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쓰고도 남는. 그렇죠. 우리 국민 다 쓰고 남는 거. 그래서 예. 수출도 많이 되고요. 지금 이제 서구권에서도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니까 예. 그 부분이 좀 순이익에 기여를 해줬고 자동차도 이제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 예. 7월에 이제 모델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모델 3, 테슬라 모델 3 대항마인데요. 이게 이제 그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에 판매량이 좀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한, 송, 진 이렇게 옛날 아, 나라 역대, 이름으로 역대 다이너스티별로 이렇게 네 하는군요. 그렇게 나오는데 송이라는 모델이 SUV거든요. 예. 근데 송 플러스를 해서 신 모델이 또 곧 나올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신차 앞으로 한부터 나오는 이 신차는요. 예. 자세가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거를 탑재를 하는데 이게 LFP 방식 이거 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도 예. 많이 전문가를 나오셨었고 LFP 방식인데 500에서 600km의 주행 거리를 나타내는 네. 굉장히 획기적인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BYD는 사실 완성차 전기차 완성차 업체인데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배터리 만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네. 테슬라가 이렇게 할까봐. 그렇죠. 근데 드디어 이제 외부 업계에 판매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예. 뭐 이제 도요다나 이제 장안 포드 자동차 이런 데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 자사 브랜드에만 쓰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수출까지 한다. 네. 다른 업체들한테까지 그 납품을 시작하면서 이거 심각한데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LFP라고 너무 좀 무시하고 있었는데 예. 주행거리 5-600km 나오고 보조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예. 모델3하고도 한번 붙어보겠다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전기차 배터리가 엄청난 기술력의 이 격차. 네. 그래서 사실은
따라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는데 CATL도 아니고 BYD가 네.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인 일이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CATL이 이제 들어간 자동차가 광주 자동차인데요. 화재가 났을 때 네. 물으면은 CATL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체가 오르는 거냐. 근데 또 CATL도 올랐거든요. 좀 워낙 커진 시장이다 보니까 네. 좀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그림으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 K님, 김프로님 책임지세요. 근데 뭐를 책임지라는지 그 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 자야죠. 자, 유럽 쪽 이슈로 가보죠. 네,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이 이제 일단 영국만 빠지는데 어제 영국이 휴장이어서 그렇고요. 어제 네. 이제 유럽 증시들이 1% 내외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예. 뭐 독일은 0.45% 상승이고요. 프랑스 0.11%, 유로스탁스도 0.41% 상승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PMI 발표하는 주기잖아요. 그냥 네. 쭉 한번 뭐 말씀만 드려볼게요. 뭐 독일이 52.2 나왔고요. 프랑스 49.8, 네. 이탈리아 53.1, 스페인 네. 49.9, 그리고 영국이 55.2, 그리고 유로존으로는 51.7 나왔는데요. 예. 50을 하회한 국가들 보시면 이제 지금 확진자를 못 잡아서 다시 좀 증가하는 국가들, 프랑스와 그렇군요. 스페인. 예. 그래서 역시 좀 확진자 잡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쓴다 그러니까요. 뭐 3만 명이 모인 시위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시위를 했다고 하니 네. 그 여파가 이번 주 후반부터 나타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런 것들 지켜보면서 유럽장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전 이슈 몇 개 점검해보고요. 선물시장 분석을 좀 해보죠. 네. 일단 선물시장 보면 나스닥이 굉장히 또 강합니다. 0.88% 선물 상승 중이고요. 예. 다우존스는 0.06% 하락, 그리고 S&P 500은 한 0.2% 상승 중인데요. 예. 뭐 테슬라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요. 테슬라 다시 한번 또 보면 아니 지금 2.95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어요. 네, 3%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사주를 벌써 50억 불이나 팔면 우리 돈으로 6조 아닙니까? 네, 50억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4,6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1%가 넘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 채 안 되잖아요. 0.89%고요. 네. 그때 집계한 거 보니까 이게 그래서 10대 주주 정도 되는 물량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시 나왔으면 사실 하한가인데요. 떡락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은 좀 달라요. 얼마 전에 팀쿡이 애플 주식 스톡옵션 받아서 매도했다는 얘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예. 애플 안 빠지죠. 그리고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 빈번한 뉴스여서 제프 베조스가요. 예.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 보유 지분 아마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만약에 예. 공시에서 내부자 특별히 뭐 최대 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 팔면은 맞습니다. 그 나라 완전 박살나 버리는데. 뭐 바로 그냥 아무리 큰 종목도 10% 이상 빠질 텐데 예. 미국은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할 일은 되게 많은데 예. 캐쉬에 목마른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로 더 투자를 해서. 예.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뭐 스페이스X니 뭐 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사고 집 사진 않겠지. 네, 그 실제로 베조스가 아마존 지분을 파는 이유는요. 예. 그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고 또 그 우주 사업 하잖아요. 예.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에 투자금을 넣기 위해 매도하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또 시작하면서 또 좀 흐름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장우석 본부장 오시면 또 그 내막의 얘기라든지 네. 주가 추이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뭐 일단 11시 되면 우리 시간 11시 되면은 이제 ISM 그 PMI 또 나오니까요. 네. 그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또 그 오근영 팀장님 그 오랜만에 나오셔서 저도 좀 설레는데 네. 어떤 걸로 이제 접속을 하시죠? 보면 줌이죠. 줌으로 줌. 접속하시잖아요. 네. 줌이 난리가 났습니다. 줌이 이제 어제 장종류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2% 지금 시간에 장전 시간에 상승 보여주고 32%입니다. 그럼 이게 소형주냐? 예. 아니에요. 이미 어제자로 해서 한 108조 원 시가총액 월 100조 원이었는데 한 어제 8% 올라서 한 108조 원 되는데 그런 기업이 32% 올라가거든요. 지금 현재 99불 15센트가 올라서요. 네. 32%. 이제 106불 올랐네요. 아유. 네, 참. 맞습니다. 근데 줌이 네. 왜 이러느냐? 이게 그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이제 김수진 연구원이 그 리뷰 리포트를 바로 냈는데요. 예. 몬스터급
서프라이즈다. 이 실적이. 예, 이 몬스터급이라는 어휘는 그 현지 월가에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데요. 이 준비디오가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 저희 3%도 그렇죠. 쓸 정도면. 근데 네. 1분기 때 실적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69%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도 좀 통화를 했었는데, 야, 이거 비트할 수 있겠느냐. 기대치 못 미치면 어쩌지? 라고 했는데, 아, 이보단 잘 나올 거예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전년 동기 대비 2분기는 335% 증가를 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예상을 한 5억 달러 매출 예상했는데 6.63억 달러 나왔고요. 뭐 EPS도 예상치 2배 이상 나왔어요. 이게 지금 335% 플러스라는 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는 게 아니라 매출이 는 거예요. 매출이. 예. 대단하죠. 이익은 이렇게 늘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익은 뭐 비용 통제하고, 네, 비용 통제하고 뭐 이제 뭐 손익분기 네. 넘어가고 이러면 그렇죠. 손익분기 네. 넘어서 영업 레버리지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매출이 3배 넘게 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몬스터급 서프라이즈인데요. 예.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월 평균 이용자가 1억 4,800만 명이 예. 했다고 하고요. 이게 한때 보안 문제로 좀 곤욕을 치렀어요. 그렇죠. 이상한 영상이 해커가 올리고 예. 보안이 좀 취약했었는데 이걸 해결하면서요. 연매출 10만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이제 연매출이 뭐 1조 원이 넘는 기업 고객이 988건 증가해서 전년 대비 한 112% 늘었고요. 기업들한테 네.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예. 선택지가 많거든요. 뭐 시스코 걸 써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걸 써도 되는데요. 또 교육용 이용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예. 뭐 지금 미국에서 그런 뉴스 나왔어요. 개학했더니 확진자가 증가했다. 대학교가. 그러니까 대학교에 1,000명 이상 나온 대학교가 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학생들에게는 무료 계정을 다 제공을 하고요. 돈은 이제 학교에서 내는 거죠. 그래서 교육용 이용자가 급증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일단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사람을 끌어모으니까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하드웨어를 지금 막 이렇게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판매인데 예. 이제 줌폰이라고 해서 예. 줌이 되는 전화기, 줌룸이라고 해서 회의실을 줌 화상회의가 되는 회의실을 설치해 주는 거, 그리고 줌 포 홈이라고 해서 집에서 줌 화상회의를 쓸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마구 지금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벌써 연방 정부나 그 한 25개 정도의 기업이 이 기존 기업들은 다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줌폰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오토어네요. 오토어. 네. 온라인, 오프라인. 그죠? 줌이라고 한 줌에 락인 시키는 거잖아요. 일단은 원래는 또 적자도 아닌데 적자 네. 보면서도 일단 사람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계속 그게 증가하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락인을 시켜서 하드웨어까지 판매를 하고 여기에 굉장히 좀 무섭게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줌이라고 한 회사가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이제 오늘 오르면 한 140조 원 넘어갈 것 같고요. 올해 이렇게 되면 한 6배 이상 상승을 하는 건데요.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달에요. 3월 달에 주가 폭락할 때 이게 되게 돋보이는 주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언택트 대표 기업이었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보안 이슈라든지 또 맞습니다. 중국에서 무슨 통제를 한다 뭐 이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쫙 올라간 게 아니라 출렁출렁 하면서 계속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화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데서도 다 하고 그러면 이거 뭐 대만 젊은이들이 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성공했군요. 네, 일단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뭐 이것 이외에도 보면 최근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서프라이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워크데이라는 예. 기업이 있는데 네. 요건 그냥 인사 재무 관리 솔루션인데요.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김순희 연구원 얘기가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관리가 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뭐 비바스 시스템즈라고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이 꼭 써야 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바이오텍들이 그런 시스템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 관리, 그래서 임상하는 문서 관리나 뭐 제약업계 CRM까지 하는 굉장히 이 신약 개발 업체라면 꼭 써야 되는 그런 걸 하는 업체가 있는데 비바시스템즈라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코롱 티슈진인가 거기도 이거 썼으면 실수 안 했을 뻔했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 업체에 관심 갖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업은 필수적으로 지금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이 있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이 서비스 회사들이 우리도 뭐 도전비전이나 뭐 이런 회사들 뭐 날라갔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언택 그러니까 코로나가 주는 환경 플러스 알파가 계속 가미되면서 굉장히
그 상승 탄력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 어쨌든 네. 이런 줌도 그렇고 이런 뭐 워크데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돈을 내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구독 경제로 요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끊을 수 있거든요. 쉽게. 네. 그래서 이번 2분기가 중요했던 게 어쨌든 기업들은 어려웠습니다. 지출을 줄여야 되고 해고도 많이 하고요. 네. 그랬는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디지털에 대한 투자나 예.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늘렸다는 거죠. 예. 아,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 디지털에 대한 투자, 클라우드에 대한 요 지출이 우선순위구나.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클라우드 산업이라는 거는 좀 정해진 미래고 우리가 계속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런 뭐 줌 같은 기업들 발굴하면 짜릿하시겠지만 이게 또 개별 기업은 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 ETF로 보시는 방법도 있고 뭐가 아니면 있습니까, ETF. ETF들 이제 뭐 녹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한 세 개 정도 있어요. 대표 ETF가. 예. 이렇게 아, 보실 수 있고. 종목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참. 네. 그래서 아, 아니면 제가... 뭐 대형주 뭐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네. 대형주들 네. 그냥 편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하나만 더 보죠. GPU 대전이 스타트를 했다.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뭐 요거 좀 어려운 얘기여서 저희 여기 3프로도 나왔던 하드웨어 담당 유영호 위원하고 좀 통화 많이 했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시각 새벽 1시입니다. 네. 이제 그쪽은 정오 12시인데요. 엔비디아에서요. 지포스 이제 신제품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게 게이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네. 이게 보면 이제 지포스 RTX 시리즈 3 RTX 30 시리즈 발표하는데요. 네. 새로운 GPU가 나옴으로 인해서 게임에 엄청난 그런 획기적인 그 그래픽 변화를 보여주는데, 예. 이게 일단은 요새 엔비디아의 모멘텀은 데이터 센터긴 하지만, 예. 이게 그 하반기 실적 견인은 좀 게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신제품이 어떤 성능으로 나오느냐, 얼마만큼 반향을 일으키냐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과거에 보면 신제품 출시가 그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단가. 네. 이게 20에서 30%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은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보면 그 과거엔 이랬대요.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오르다가 예. 신제품이 출시되면 좀 사실은 조정을 받아왔었는데 예. 근데 요새 그런 게 다 깨지고 있죠. 유동성 장에서. 예. 원래 그 주식 분할 전에는 오르다가 주식 분할 하고 나면 좀 조정을 받는다고들 했었는데 예. 어제 그런 게 아닌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좀 뭐 엔비디아 마인드 갖고 계셔서 또 아마 장석 본신도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예. 것들 오늘 한시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AMD가 또 맞불을 놓습니다. 예. 뭐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데 뭐 3, 4분기 내에 요 지포스의 하이엔드급의 그 대항마를 내놓다고 했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격일 거예요. 지금은 예. 8대 2 정도로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압도적인데 예. 이걸 얼만큼 갉아먹으면서 CPU는 이미 갉아먹고 있잖아요. AMD 주주들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인텔도 뭘 하나 합니다. GPU에서. 요거 내 인텔이 요즘 영 부진해요. 너무 부진하죠. 그래서 인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밤. 예. 또 그 엔비디아 다음 날에요. 또 내일 어떤 걸 발표하냐면요. 내장형 GPU의 뭐 타이거 레이크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예. 이 내장형 GPU는 뭐냐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GeForce를 따로 사서 붙이셔야 되고요.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해서 그냥 지금 노트북 있으신 것도 보면 그냥 기본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장형으로. 네. 그래서 성능이 그렇게 좋을 필요 없는 그게 이제 CPU랑 같은 칩에 들어가 있어서 내장형인데 네. 원래는 이 내장형도요. 성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인텔이 일체형을 만들 때 요 AMD나 그 엔비디아에 라이센스비를 주고 그걸 갖다 썼어요. 네. 근데 이걸 자기네가 최초로 GPU라는 걸 만들었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성능은 떨어지지만 한번 GPU라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 본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자기들은 데이터 센터용 GPU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네. 더 재밌는 거는 애플이 이제 CPU 인텔 거 안 쓰기로 했잖아요. 예. 그건 이제 AP를 만드는 그 그렇죠. 경험이 있으니까 예. 요 내장형 GPU도 애플도 자기들이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요 저가형 GPU 시장은 좀 이제 굉장히 경쟁이 심화될 것 같고 이 하이엔드급은 어쨌든 엔비디아의 공고한 네. 위치 속에 AMD가 얼만큼 도전을 하느냐 그렇군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기업이라는 건 참 모멘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텔 우리 인식에는 인텔 인사이드에서 어쨌든 이 시스템 반도체 지존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어느 틈엔가 AMD 치고 올라오죠. 엔비디아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뭐 우리 삼성도 먼저 해본다 그러죠. 뭐 방향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이 수성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그런 생각을
인텔을 보면서 하게 된. 물론 또 어느 순간 왕의 기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 장희성 선임하고 쭉 그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미국까지 쭉 한 바퀴 도니까 컨셉이 딱 잡혀가지고 벌써 댓글창에 보니까 나 그거 살까? 뭐 팔아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어쨌든 장이 이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개장이 됩니다만은 미국상이 지금 선물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 물론 이제 다우지수가 조금 아주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나스닥 기준으로 0.8 그리고 S&P 기준으로 0.2 가까이 선물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장희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